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잠시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제 눈 너무 촌스럽고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어이구. 아니 근데 또 이런 느낌이 약간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완전 답답한 눈매의 특징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짙게 올린 색조들, 위아래로 다 채운 점막 아이라인, 꽉 채운 삼각존이랑 언더 음영, 무겁게 톤으로 붙인 빽빽한 속눈썹, 톤도 안 맞고 막 올려버린 반짝이 글리터랑 펀펀하게 메꿔버린 애교살 존, 화려하고 직경도 엄청 큰 그런 렌즈까지. 이런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뭐 사실 유행이나 트렌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퍼스널 컬러, 눈, 쌍꺼풀의 유무, 눈의 모양, 얼굴형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얼굴 여백에 비해 작은 눈, 얇은 쌍꺼풀, 꼬막눈, 퍼스널 컬러 딥톤이 또 워스트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싹 지우고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왔고요. 생각보다 저도 여백이 좀 넓은 편이고 눈이 큰 편이 아닙니다. 쌍꺼풀도 좀 얇은 편이고요. 여기 눈 앞머리, 뒷머리가 다 조금씩 막혀있는 그런 꼬막눈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변신을 해볼 테니까 따라와주세요. 아이메이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속눈썹 영양제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속눈썹을 붙였을 때 대가 투명하거나 이게 가닥 속눈썹이 아닌 이상 점막 위로 두툼하게 라인이 생기면서 쌍꺼풀이 더 얇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본인 속눈썹을 활용하는 게 메이크업 시간도 단축되고 가볍잖아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속눈썹 자체가 길었으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젬소 속눈썹 영양제를 사용해 줄 건데요. 제가 또 속눈썹 영양제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어서 1년 정도 내 돈 내 산으로 속눈썹 영양제들을 많이 다양하게 비교를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젬소가 가장 괜찮았어서 저는 얘로 정착을 하고 쭉 사용을 하다가 마켓까지 진행했던 제품이에요. 그 당시 효과는 진짜 좋은데 중국산이라 조금 찝찝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젬소가 국내산으로 리뉴얼이 됐습니다. EWG 등급이 높았던 방부제 성분을 빼고 더 안전한 성분으로 교체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주 성분인 완두콩 전초 추출물이 젬소의 특허 성분인데, 비오틴과 판테놀 등 속눈썹 발모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더 추가해서 돌아왔어요. 사용 방법은 브러쉬를 입구에 쓸어서 영양제를 덜어낸 후 아이라인을 그리듯 모근에 쓱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10일간 아침에 1일 1회를 사용해주시면서 적응기를 거치고 10일 이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사용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최소 10일에서 최대 40일이면 속눈썹이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은 또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고, 대체감상 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누가 봐도 속눈썹이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 자라있을 겁니다. 이미 이거 올렸던 영상도 근거고 또 수많은 리뷰들이 증명하는 결과라서 꾸준히만 발라주신다면 효과를 꼭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속눈썹 관리를 잘 못해줬는데 한 달 전쯤부터 또 매일매일 발라주고 있거든요. 제가 2월에서 3월 즈음에 또 젬소 3차 마켓을 들고 올 건데 그때 또 경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올리브영 기획전이 있거든요. 이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링 토닉도 발라줄 건데요. 컬링 토닉은 붉은 토끼풀 추출물과 영지버섯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속눈썹을 고정시키면서 속눈썹 사이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속눈썹 뿌리부터 아래에서 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올려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젬소가 속눈썹을 길어지게 만든다면 컬링 토닉은 좀 더 굵고 튼튼하게 수채의 영향을 줘서 두 제품을 같이 사용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속눈썹 영양제랑 컬링 토닉 모두 촉촉한 워터 타입이어서 끈적이거나 이물감이 남는 제형이 아니고요. 이렇게 발라놓고 눈썹 그리고 돌아오면 말라있어서 바로 아이메이크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영양제를 발랐으니까 섀도우를 들어갈 건데요. 눈두덩이 섀도우는 많이 얹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눈썹과 눈이 가까우신 분들이시라면 더더욱, 그리고 중안부가 긴 얼굴형이라면 더더욱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사용할 팔레트는 튀지 않는 봄웜을 위한 다양하고 데일리한 이런 색감들로 제 작년 데일리 팔레트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컬러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차분하면서 튀지 않는, 그치만 또 칙칙하지는 않은 이런 팔레트들을 사용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밝거나 짙은 발색이 아닌 이런 은은한 컬러들을 사용해줘서 적당히 분위기만 줄 수 있는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이 눈두덩이 쪽을 발라주면서 같은 색감으로 언더 쪽에도 살포시 지나가줍니다. 일단 지금은 가장 어두운 컬러를 얘랑 얘 정도만 섞어가지고 표현을 해줄게요. 살짝 어두운 느낌을 줄 때에도 이 눈두덩이 가까이 쌍꺼풀 라인 가까이에는 지나가지 말고 이 눈꼬리 끝쪽으로만 좀 연결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아이라인을 해주겠습니다. 아이라인도 절대 두껍게 표현돼서는 안 돼요. 속눈썹을 들어서 점막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속눈썹 사이사이 뿌리들만 채워주시고 눈꼬리를 얇고 길게 연장을 해줍니다. 눈꼬리는 내려가는 아이라인을 따라서 내려가지 말고 살포시 끝부분을 띄워줍니다. 눈 구멍이 작은 경우 점막을 채우면 테두리가 처지는 거여서 작은 눈구멍을 막 더 답답하게 강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또렷하게 그려진 아이라인 선을 이 섀도우 팔레트의 제일 짙은 컬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포인트 컬러로 풀어줄 때도 아이라인을 절대 넘지 말고 또렷한 경계선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이 있다면 쌍꺼풀이 얇을수록 이 앞쪽은 웬만하면 섀도우를 짙은 걸 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인트 컬러의 잔량으로 삼각존 부분도 살짝 채워줄 건데요. 이때도 삼각존의 끝부분을 막지 말고 속눈썹의 그림자가 연장되는 그런 느낌으로 간격을 띄워서 살포시 연장을 해줍니다. 어차피 이게 잔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짙은 발색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딱 요 정도 그림자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줘야 돼요. 저희가 지금 눈 위쪽으로는 무게감을 덜어내줬잖아요. 그래서 눈 아래쪽에 음영감을 좀 더 줄 건데요. 언더 점막 쪽에 아주 살짝만 지나가주면 눈구멍이 살짝 확장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진해져서는 안 돼요. 삼각존의 음영을 표현했었던 그거를 슥슥슥슥 앞으로 정말 살살살살 긁어서 한두 번만 지나가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어둡게 툭 내려오지 않도록 진짜 라인 정도로만 쓱 그려주고 바로 애교살 작업도 해줄게요. 저는 컬러그램 애교살 라인으로 사용해서 애교살의 덩어리감을 잡아주겠습니다. 눈웃음을 살짝 지은 다음에 슥슥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혀서 덩어리감을 주는데요. 이때 이 부분이 너무 빛나는 화이트 펄 용도가 굉장히 밝은 듯한 느낌을 써주면 이 애교살의 존재감이 눈보다도 더 커져서 오히려 눈이 묻히게 되니까 적당히 밝아지면서 쉬머한 펄이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딱 이 정도의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이 투쿨포스쿨 쉬어누드 컬러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큰 글리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컨셉에 맞게 하려면 메이크업 포에버 펄을 살짝 올려서 그 정도로만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 메이크업 포에버 펄 쓰고 나가면은 눈이 약간 초롱초롱해 보여서 한지민이 느낌이 난다. 우리가 눈두덩이에 최대한 색조를 덜어냈잖아요. 대신에 포인트를 오늘 속눈썹에다 줄 겁니다. 먼저 뷰러로 눈 흰자위가 시원하게 다 보이도록 뿌리 쪽부터 바짝 집어 올려줄게요. 눈 앞머리와 뒤쪽 부분 속눈썹이 처져서 눈에 흰자를 가리지 않도록 부분 뷰러를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잼소 더블 이펙트 마스카라는 잼소 특허 성분인 완두콩 전초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마스카라 사용만으로도 속눈썹 관리가 함께 되고 미온수로 세안 시 쉽게 클렌징도 가능합니다. 빡빡하고 무거운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본래의 속눈썹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연출했어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파리다리처럼 뭉치게 발라주는 게 아니라 가닥가닥으로 핀셋으로 모아줘서 좀 깔끔하게 연출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약간 언더 쪽에도 살짝 마스카라를 해줄까 봐요. 이 언더 마스카라를 하실 때에도 뒤쪽 말고 눈동자 아래 있는 부분에만 살짝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 시고 속눈썹 고데기로 픽싱 한 번만 더 해줄게요. 뿌리 쪽을 고데기로 쭉 눌러가지고 시원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언더 쪽도 쭉 내려줍니다. 저는 진짜 눈 구멍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흰자가 좀 작게 보이거든요. 흰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눈이시라면 굳이 렌즈를 착용하시지 않는 게 더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착용을 하신다면 직경이 적당한 자연스러운 렌즈를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짠, 원래대로의 마롱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깔끔한 메이크업 그리고 섀도우랑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으로 향하면서 속눈썹 케어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낮에는 더블 이펙트 마스카라
바로. 밤에는 속눈썹 영양제랑 커링 토닉으로 올데이로 영양을 공급해주면 아주 짱짱한 속눈썹이 되어 있겠죠? 이번에 올리브영의 마스카라도 함께 들어왔어요.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잼소 기획전이 열립니다. 정말 이거 할인 안 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기획전 기간 동안 오늘 소개해드린 속눈썹 영양제랑 마스카라가 모두 7%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오늘의 특가로 1월 15일에는 속눈썹 영양제가, 1월 20일에는 마스카라가 1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늘의 특가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마켓 때는 할인율 조금 더 높게 졸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이렇게 다시 멀쩡해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아이메이크업 말고는 다른 거는 그냥 처음 시작했던 그대로거든요. 정말 사람 되지 않았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꼬막눈 친구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